대유몽베르키디 출신 전가람. 공포스서 일렛넷 KPGA TV 손해보험에서 생애 첫 우승. 점.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순간 지켜보던 갤러리들의 함성이 터졌다. 포천시 소호르비 고향인 신세대 기수 전가람, 23, 이 한국 프로골프 KPGA 투어 개막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는 대회가 열린 대유몽베르 컨트리 클럽 캐디 출신이다. 전가람은 22일 경기도 포천시 대유몽베르 컨트리 클럽 불행당의 롯데 코스 파 72만 7076야드에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총상금 5억 원 최종 1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쳐 2위 박효원, 31 박승철, 데어 스튜디오을 4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 1억 원을 획득했다. 2016년 코리안 투어에 데뷔한 전가람은 27개 대회만에 우승했다. 전가람의 집은 대회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포천시 소호르비다. 태어나 자란 곳은 의정부시다. 지난해까지는 연천군의 후원을 받아 모자에 연천군을 새기고 경기에 출전했다. 점. 이날 전가람은 극적으로 승리했다. 6번 홀까지 이글 1개와 버디 2개를 골라냈지만 11번 홀까지 무려 8타를 줄인 박효원에게 2타차로 뒤진 상황이었다. 박효원은 12번 홀 파5에서 망가졌다. 박효원의 세컨드샷이 오미 아웃 오브 바운스로 2타를 잃었다. 그 사이 공동선두로 올라선 전가람은 11홀 파4 12번 홀 파5에서 줄 버디를 골라내며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3타차 선두로 나선 전가람은 18번 홀 파4에서 15거리에서 때린 볼이 홀로 사라지며 버디로 마무리했다. 2015년 이 대회에서 최종 14타차 선두로 나섰다가 동타로 연장전 끝에 2위에 그쳤던 박효원은 이날도 뒷심 부족으로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우현 27바이 내르 곽문재호 36가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